보니까 특집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결혼해서 싫어요. 죄송해요. 저는 갑니다. 조바심 느껴서 이상한 사람들 막 만나다 보면은 현타가 오거든요. 이 현타가 온 그 시점에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좋아하는 걸 알 텐데 그저 친구로 대해서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빨리 포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꽂히면서 오래 보자 이랬어. 그러면 우리 사귀는 거야? 사귀자는 거지? 우리 오늘 1일이야 그럼? 이러면서 물어보고. 40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여긴 제주도입니다. 여기는 블루보틀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안 늘어.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 비도 오는데? 나 왼쪽 얼굴이 더 예쁘니까. 다 예뻐. 이러고 나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만 되겠지.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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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오호호. 오, 한 명 남았어. One more, please. 한 명만 더 오세요, 한 명만. 어제 저녁부터 대기했으니. 그니까, 어제 밤에 될 줄 알고 대기. 어, 됐어, 민우. 어? 진짜네? 축하해, 민우. 40만이네. 감사합니다. 짝짝짝짝. 오, 진짜 딱 40만이야, 40만? 어, 줄지도 않고. 저 이제 40만 유튜버거든요. 계속 고민 상담소를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포괄적인 고민 말고 약간 특집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연애 고민에 관해서만 질문을 받았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베코는 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전부터 꾸준히 연애했는데 전남친이 바람핀 이후로는 좋은 이성을 만나도 아무 감정도 안 생겨요. 어쩌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만났던 사람이 좀 심한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건 되게 오래가는 것 같기는 해요. 바람을 폈다거나 뭐 아니면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뭐 이런 극단적인 일들은 진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 탓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뭐 내가 뭐 매력이 없어서 바람 핀 건가? 이런 생각은 전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잘못된 거지 이거 사연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계속 생길 수가 있어요. 다음에 만나는 남자에도 쟤도 바람피는 거 아니야? 바람핀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서 한동안은 그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뭐든 누구든 시간이 지나면 그 트라우마를 극복을 합니다. 과정이 각기 다를 뿐이지 어찌 됐던 간에 극복하실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면은 뭐 이 사람은 바람필 사람은 안 같네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생기면서 그런 경험들이 생기다 보면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사람들을 잘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결혼해서 싫어요. 죄송해요. 저는 갑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하긴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그 연인 사이에는 서로 감정을 확인하려고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람이 항상 한결같을 순 없거든요. 특히 초반에 비해서는 초반을 가장 유지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이제 막 그 처음에는 이만큼 잘해줬는데 지금은 왜 이만큼밖에 잘 안 해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처음에 잘해주는 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 중간에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약간 평생 가는데 이걸로 이렇게 한 템포 쭉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초반에 잘해주는 건 하나도 의미 없고 뭐 초반에 잘해주면 당연히 좋죠. 기분이 좋지만 어쨌든 간에 장기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안정을 되찾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연애 초기에는 막 다른 걸 다 포기하게 하고서라도 뭔가 여기에 집중을 하긴 하지만 결국에 그렇게
평생 살 수는 없어요. 내 일도 중요하고 내 일상생활도 중요하고 그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할때이 사람이 나한테 어느 정도로 해줄 수 있고 그게 나는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이랑 너무 비교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남자친구는 현재 사연자분을 진짜 많이 사랑하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주고 있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남자친구분이랑 잘 얘기해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민 누나, 군대 이후에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는데 연애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조바심 느끼기는 싫은데. 근데 진짜 이거 맞아요. 조바심 느끼면은 연애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상한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더라고요. 조바심 느껴서 이상한 사람들 막 만나다 보면은 현타가 오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 보면 뭐 이상한 사람 만나서 한번 당하고 또얘 만나서 또한번 당하고 이러면 현타가 와서 나 이제 연애 안 해. 아, 짜증나. 다 싫어. 그냥 연애 안 하고 나 그냥 혼자 잘 살래. 이러잖아요. 이 현타가 온그 시점에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왜냐면 그 현타가 온 상태가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독립적으로 본인이 본인 자신에게 가장 집중하는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 내 눈이 냉철해요. 냉철하게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을 잘 거를 수가 있습니다. 조바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현자처럼 계시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만약에 조바심을 느낀다면 현타가 올 때까지 좀 사람들 만나보세요. 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는 당연히 장담을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다 경험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과 연애를 할 기회는 찾아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이 연애에 큰 관심도 없고 제가 좋아하는 걸알 텐데 그저 친구로 대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걸 분명히 알 만큼 지금 사연자는 표현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빨리 포기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연자님만 시간을 소모하고 감정 소모하고 상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표현할 만큼 충분히 표현했는데도 이렇게 선을 긋고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진짜 빨리 포기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뭐 이런 말 전혀 저는 믿지 않고요. 일부러 튕긴다거나 막 이러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든다고 말하고 잘 사귀고 한 그러는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분이 그렇게 그만큼의 희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 질문입니다. 썸에서 고백하기 좋은 방법은요? 썸을 타고 있으면 이미 서로 마음을 확인한 거잖아요. 근데 고백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냥 가장 빨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백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향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이제 이벤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벤트로 고백을 하기도 하고, 담백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담백하게 그냥 사귀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성향을 조금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성적이거나 이러면은 큰 이벤트는 아 진짜 비추천드리고요. 한강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맥주 한캔 같은 거 마시면서 로맨틱하게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에 고민 상담 질문 올리실 때는 커플로 만나요. 다음 질문입니다. 만난 지 4개월 된 남자친구와 정치적 성향이 다를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저는 정치 관련해서는요. 정말 친구나 남자친구랑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토픽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정치 성향이 정말 딱잘 맞으면 정말 좋겠지만 틀리다고 그 사람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성향이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내 인생에서 정치적 이슈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를잘 생각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정치 관련된 이슈를 많이 얘기해야 돼. 난 이게 내 인생에 중요한 나의 관심사야. 그렇다고 하면은 남자친구랑 안 맞는 건큰 문제예요. 근데 내 인생에서 나는 정치 관련해서 그게 그렇게 엄청 중요한 이슈는 아니야. 난 이거 얘기 안 하고도 잘살수 있어. 그냥 남자친구랑 둘이만 잘 만나서 잘 살면 되지. 뭐 정치가 뭐가 중요해? 이러면은 상관없습니다. 본인에게 정치라는 분야가 얼마나 중요도가 높은 일인 건지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알고 지낸 지 1년 넘은 30대 후반 남자한테 호감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 눈치가 100단이라서 너무 조심스러워요.
일단 호감 표현은 상대방이 눈치를 채야지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눈치 100단이라면 쉽네요. 쉽네요. 쉽네. 그냥 뭐 한강 가서 라면 먹을래? 뭐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 눈치 100단이면은 나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건가? 나 찍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감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한테 눈치를 주기 위해서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그냥 어떻게 말하든 간에 이 사람이 눈치 챌 정도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던지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남자친구 어떤 모습에 결혼 확신이 들었나요? 나이 먹으니까 연애 시작도 너무 어려워요. 그저 부러워요, 주민님. 저는 되게 많이 따지고 만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이것저것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많이 따지게 돼요. 왜냐면 이제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있으니까 그 살아온 인생에서 자꾸 조건이 추가되는 거예요. 전에 만났던 사람이 뭐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해. 그럼 술 안 먹는 사람. 전에 만났던 사람이 너무 예민했어. 그러면 무던한 사람. 이렇게 계속 추가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만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시작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확실한 장점 하나가 보일 때 일단 만나서 나머지 이 사람의 단점을 내가 참을 수 있는지를 보는 편이에요. 장점만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고 저랑 퍼즐이 딱 맞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이 정말 좋고 그 다음에 나쁜 점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좋은 점이에요. 연애 시작하기 전에 막 이것저것 따지잖아요? 그거는 조건들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 조건들은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고요. 별로였던 사람이 만나보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알고 까보면 이상한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막 나는 막 내 인생에 딱 한 명 만나서 한 명 결혼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한번 만나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확신이 든 모습은 정말 그 친구가 의리가 있고 그리고 뭔가 항상 제 편일 것 같고 든든한 느낌이 들어서 확신이 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잘생긴 전문직 남자한테 빠져서 눈이 안 낮춰지네요. 낮추는 방법 좀. 아니 무슨 얘기야. 아니 연예인한테 빠진 것도 아니고 잘생긴 전문직 남자한테 빠졌어. 그렇게 생각해요. 잘생긴 사람들은 좀 다른 행성 사람이라고 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차은우 막 이러면은 차은우 내 행성이 아니라 약간 TV에서만 보이는 약간 외계인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 죄송해요. 이런 이상한 답변만 드리고 어떡하지?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용감한 사람이 진짜 이런 데서 성공하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진짜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요. 한번 질러보세요. 차여도 상관없으시면 차인다고 내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잘생긴 전문직 남자라고 어차피 남자잖아요? 그 남자 눈에 마음에 드는 여자면은 마음에 들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질러보시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시는 걸 한번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남자친구가 39살인데도 결혼에 대한 생각은 있으나 마음이 잘 안 먹어지는 성향이 강해 보이는데 더 만나야 할까요? 요즘에 한국에 결혼율이 정말 낮습니다. 출산율도 낮지만 결혼을 하는 시점을 굉장히 늦게 잡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보통은 결혼은 한 명이 주도를 해야지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주도적으로 결혼 할 거 말 거 좀 해!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한 명이 주도적으로 이끌면은 잘 되는 케이스를 봤는데 둘 다 약간 미적지근하게 누가 먼저 말 꺼내나 미적지근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여성분이 결혼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하면은 나는 내년에 반드시 결혼을 하고 싶어. 너 나랑 결혼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냥 결혼을 리드해버리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엔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들 주위에서 예쁘다고 남친 없냐는 말을 자주 듣지만 저는 모태솔로예요. 왜 남친이 안 생길까요? 이런 경우 저 주변에 요즘에 특히 많이 봤어요. 진짜 왜냐면 요즘에 좀 집순이들, 집돌이들이 좀 많잖아요. 아무래도 저도 그런 편이고 집에서 자기 취미 생활 있고 나의 이런 내 생활이 완벽히 남자친구가 없어도 완벽할 정도로 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이렇게 모태솔로인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주변에서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예쁘시거나 그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아니면 두 번째, 엄청 도도하고 차가운 이미지거나 그 예쁜데 도도하고 차가우면은 남자들이 잘 못 다가와요. 제 생각에는 먼저 다가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플러팅이라고 하죠? 이거 막 고백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좀 관심이 생기는 남자가 있으면 살짝 플러팅을 좀 해서 뭐 아, 나 지금 밥 먹을 사람 없는데 뭐 나랑 밥 먹을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이팅! 다음 질문입니다. 결혼, 연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우리나라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지 해결책이 뭘까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 세계의 문제는 아니에요. 결혼이랑 출산을 많이 하는 나라도 있고 결혼과 출산이 유지되는 나라도 있고 결혼과 출산이 감소되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1등에 해당되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나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에 속하는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해결책은 저는 이게 그 국가적으로 뭔가 우리나라에서 여자와 남자들이 결혼을 하기가 힘들고 출산을 하기가 힘든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결혼을 하면은 아기도 낳고 출산은 여성이 감내해야 될 몫이잖아요. 그러면은 여성이 출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아니면은 다른 데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상 여성이 출산을 하거나 그럼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뭐 출산휴가를 가지게 되면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공짜로 돈이 막 나가는데 출산을 한다는 여성을 뽑고 싶어 하겠어요? 그 결혼을 요즘에 제 주변에서 다들 결혼은 해도 혼인신고는 안 하거든요? 혼인신고를 하면은 가구소득이 합쳐집니다. 결혼을 하는 그 순간 모든 게 다 같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남녀 소득도 같이 묶여, 뭐 주택도 묶여, 뭐 재산도 묶여, 뭐 모든 게 다 묶여버리니까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두려워지는 거죠. 젊은 친구들이 대출도 안 나오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제 해결책은 국가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력 단절이나 아니면 출산 휴가에 대해서 이건 제 의견이긴 한데요. 이거는 국가에서 그 3개월 동안의 급여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장님이 아니라 육아휴직 있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손이 많이 가니까 한 명이 일을 그만둬야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육아휴직을 또 여성분들만 대부분 많이 쓰잖아요. 남성이 쓰면 회사에서 욕먹는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똑같이 1대1로 필수로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여자가 6개월 쓰면 남자도 6개월 써야 돼. 아내가 6개월 쓰면은 남편도 6개월 써야 되는 걸로 그냥 픽스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가 다 필수로 써야 되면은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차피 써야 되는 건데 뭐 누구나 애기 낳으면 써야 되는 걸로 인식이 바뀌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22살 대학생 남자입니다.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대학생 때는 진짜 소개받고 소개팅하고 미팅하고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미팅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대학생이시면은 소개팅 진짜 많이 받으세요. 그거를 진짜 추천을 드립니다. 언니 남자친구가 연애는 좋은데 결혼은 하기 싫대요. 제가 별로라고 거절한 걸까요? 이거는 이유가 정말 다양할 수 있어요. 이거 이유를 한번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 뭐 딩크족이라서 그래? 아니면 내 조건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거를 정확히 물어보세요. 진짜. 이게 의외로 그냥 결혼이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꽤 많고 요즘에. 아니 그리고 딩크족도 많습니다. 나는 딩크족인데 내 여자친구가 아기를 가지고 싶어 해? 그러면은 아 나 결혼은 생각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이유는 진짜 남자친구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 까놓고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별로였으면 연애를 애초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썸 타다가 꽃 주면서 오래 보자는 말이 고백이라고 인정하시나요? 저는 인정해요. 근데 저는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말 들으면은 바로 물어볼 것 같아요. 꽃 주면서 오래 보자 이랬어. 그러면 우리 사귀는 거야? 그럼 이거 오래 보자. 너 사귀자는 거지? 우리 오늘 1일이야 그럼? 이러면서 물어보세요. 대부분 남자들은 생각이 별로 안 많고 심플한 경우가 좀 많거든요. 대부분 물어보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질문입니다. 바람핀 남자친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 감고 넘어가주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바람핀 사람은 한 번만 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사람이면 이 정도 선은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뭐 바람핀다거나 서로 몸에 선을 댄다거나 이런 건데요. 이런 거는 한 번 선을 넘은 사람은 다음에도 선을 넘기 쉬울 거예요. 왜냐면 그 선이 없었던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은 전 진짜 절대 만나면 안 되고 빨리 도망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다음 질문입니다. 올해 26살인데 아직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어서 고민입니다. 비혼주의는 아니다 보니 결혼에 대한 걱정도 생기기도 해요. 저는 INTJ입니다. 계획 다 짜놓으셨겠는데? 사람을 볼 때 오랜 기간 보는 편이라 소개받기도 어려운 것 같고 10대 때 트라우마 때문에 이성이 조금 무섭기도 해요. 저 연애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결혼에 대한 생각은 지금 연애를 하기 전에는 하지 마세요. 일단 완벽한 사람 한 명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고 보시면 되고 연애를 많이 할수록 진짜 연애력이 쌓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많이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기는 하는데 요즘에는 오랫동안 썸을 타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성향의 분들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성향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에 조금 맞추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더라도 내가 호감이 가고 내가 매력이 있다고 느껴지면은 사귀자고 했을 때 그냥 사귀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고. 사귀는 건 좋은데 페이스가 조금 천천히였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면서 서로 대화만 잘 되고 서로 같은 페이지에 있다는 것만 이제 확실하면은 페이스는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연애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연애 경험을 한 번도 안 하다 보면은 두려움에 연애를 시작하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은 누가 타파해야 된다? 내가 타파해야 된다. 시작함으로써 타파를 하자. 뭐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셨는데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나중에는 그런 걸로 내가 이랬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연애를 시작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갔다 오더라도 결혼 한번 해보는 게 나을까요? 이거는 진짜 자기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혼할 생각으로 결혼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이혼을 한다는 괜찮지만 나중에 뭐 이혼하더라도 결혼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생각으로 결혼하시면은 진짜 너무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 왜 갑자기 나한테 왜? 끝나려고 하니까 이제 오네요. 오늘 연애 상담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호도 안녕. 빠이빠이빠이빠이. 싫어하네. 4월 7일이 결혼 기념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화이팅. 영상 올라오는 날. 오늘 4월 7일 결혼 기념일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결혼 18년 차인데 연애 때처럼 너무 신랑이 좋아요. 미친 거죠? 항상 영원히 사랑하세요. 이거 질문이 아니라 이거 염장 아니야? 뭐야 이 게임.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친구들 모두 모두 다 함께 행복한 하루를. 가장 작은 것이 소중해, 하찮은 게 중요해. 돌아보면 그렇더라. 신바베코 미니.